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내가 뉴로피드백 치료를 절대 권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시리즈로 한 서너 번 정도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ADHD의 뉴로피드백 효과 없음을 주장한 논문 소개. 일단 이게 제가 ADHD에 정말 뉴로피드백이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근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인 효과는 있는데 이 근본적인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개인 의견은 조금 더 신랄해요. 근데 개인 의견보다도 현재까지 밝혀져 있는 그런 논문들의 주장들을 갖다 소개하는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부제들은 ADHD의 뉴로피드백 효과를 의사들이 믿지 않는 이유 네 가지. 이렇게 부제를 달았어요. 그리고 부제를 달면서 본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뉴로피드백이 의사들한테 이쪽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 태반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뭐냐면 효과가 없다고는 할수 없어요. 없다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있다고 생각도 잘 하진 않아요. 있다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막 추천하는 권고안이 되진 않습니다. 예? 왜냐면 논문들이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그 보고 논문이 계속 나오거든요. 효과가 있다는 보고 논문이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논문이 나오는데 왜 내용들을 보면 이 설득이 돼서 ADHD에 어우 뉴로피드백 괜찮구나. 약물 치료하지 않고 뉴로피드백 하면 애들이 ADHD가 치료된다면 좋은 거니까 그걸 막 시키면 되는데 절대로 거의 권하지 않아요. 아주 일부의 의사만이 이걸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ADHD에 뉴로피드백을 실행하는 분들이 결코 보편적인 분들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왜 논문이 발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사들이 설득되지 않고 이것의 효과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는지 오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래서 뉴로피드백 효과 의심을 받는 첫 번째, 이게 제일 결정타예요. 어찌 보면 이중 맹검에서 효과 입증 실패.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논문도 이런 거죠. 니들이 그래 계속 효과 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중 맹검을 해본 거예요. 이중 맹검. 이중 맹검이라는 건 뭐냐면 논문을 쓸때 가장 높은 수준의 그 검사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진짜로 그 뉴로피드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가짜로 뉴로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멀쩡한 기계 갖고 장난만 칠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환자들은 뭘 몰라요, 사람들은. 이게 진짜 뉴로피드백인지 가짜 뉴로피드백인지 모르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갖고 실행을 하는 게 이중 맹검이죠.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가짜는 별로 호전되는 바가 없게 나오고 진짜는 매우 호전되게 나오면 이러면 이게 뉴로피드백이 어우 정말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이게 이중맹검에 의해서 통과가 되고 이 효과가 입증되면 이거 진실로 효과가 있는 거다. 이론이고 뭐구간에 효과가 있는 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중맹검에서 효과 입증이 실패를 합니다. 이게 요거 저널 오브 차일드 사이콜로지 요게 뭐냐면 그죠? 아동 정신의학이라는 잡지에서 2014년에 발표된 건데 뉴로피드백으로 훈련했을 때의 그러니까 이중맹검으로 했을 때의 효과를 비교해 본 논문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 결과로 뉴로피드백 훈련은 호전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조사했던 9개 RCT, 그러니까 이중맹검 논문이 했던 게 9개가 있는데, 9개 논문 중에 7개에서는 실험군이나 대조군이나 비슷한 인지 개선을 보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했던 가짜 뉴로피드백하고 진짜 뉴로피드백 했는데, 둘다 좋게 나온 거야. 이게 뭐지? 둘다 좋게 나온 거야. 얘만 중에 그 가짜는 안 나오고 진짜만 좋게 나와야 되는데, 둘다 좋게 나왔는데, 얘가 진짜가 더 좋게 나온 것도 아니야. 비슷하게 결과가 나와, 비슷하게. 뉴로피드백을 진짜로 하든지 가짜로 하든지 비슷한 게 호전된 조금 더다 호전된 결과를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게 아홉 개 중에 7개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면서 이 논문의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두 개에서는 약간 나아진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두 가지도 아마 가족 단위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대체로 애가 효과가 있었는지 없는지 갖다지 가족에서 이렇게 문진을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체크를 갖다 해낼 때에 오류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 그래서 두 가지 RCT 결과, 즉 이중 면검에서 뉴럴피드백이 조금 나은 결과가 나왔지만은 이게 오히려 그 연구가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9개 중에 7개나 별 아무 상관없는 걸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논문을 통해서 역으로 내리게 되는 건 뭐예요? 이중 면검을 했더니 오히려 가짜 뉴럴피드백을 갖고 했을 때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내리는 거지. 이런 논문 쓴 사람은 뉴럴피드백 하고 나서 좋아지는 거는 뉴럴피드백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뉴럴피드백 훈련의 호전 이유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게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뉴럴피드백을 했을 때 검사법, FNF 검사법이라는 게 이제 어떤 뉴스에 반응하는 OX 검사법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게 신경인지 발달 상태를 측정해내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둘다 좋게 나타나는 걸 보니까 뉴로피드백이 효과 있다라고 해서 검사 결과 나오는 그 검사법 자체가 ADHD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평가해내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이제 이러고 의심을 갖다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거 이거죠. 이중면검이라는 그 검사법에서 진짜 뉴로피드백을 하든 가짜 뉴로피드백을 하든 결과가 똑같다. 그럼 돈 들여갖고 진짜 뉴로피드백을 해야 될 이유가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설득이. 이 이중면검에서 실패하고 있는 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아무리 멋있게 얘기해봤자 이중면검에서 하는 족족 실패를 하고 있는데, 예? 오히려 통과, 낫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이유예요, 이거는. 뉴로피드백 효과를 갖다 의심받는 이유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이게 더 황당해요. 앞에 거보다도. 이게 뇌파 훈련을 하잖아요. 이제 뇌파 훈련하지만 뇌파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뉴로피드백을 한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뉴로피드백을 하는 ADHD에 걸린 아이들은 뇌파상에 이상 뇌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뇌파하고 차이가 있어서 뇌파를 갖다 막 좋은 뇌파를 갖다가 막 활성화시켜서 반응을 갖다 막 훈련을 통해서 유도하면 이 뇌파가 정상 뇌파로 된다는 거지. 정상 뇌파로 되면은 아이가 ADHD가 좋아진다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논리를 피는 거거든요. 그럴싸하지, 뇌과학이니까. 예? 머리를 갖다 뇌파를 갖다 변화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어머머머 반응을 하고 그럼 뇌파가 좋아질 거야.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 뇌파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ADHD 뇌파 훈련 40번 했어. ADHD 평가를 했어. 그랬더니 점수 높게 나왔어. 그럼 다시 뇌파를 갖다 걸어봤어. 그랬더니 뇌파는 하나도 안 변했어. 뇌파 훈련이라는 건 목적은 뭐냐? 뇌파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뇌파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봅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뇌파 훈련을 하는데 뇌파를 안 변해. 그게 뭐야? 뇌파 훈련이라며? 그럼 뇌파가 바뀌어야지. 근데 막 했어. ADHD는 좋아졌다고 막 웃겨. 결과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 그래서 뇌파를 걸어보니까 똑같아. 안 변했어. 이게 뭐냐고,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이게 2015년도에 인제대 의대에서 그 뉴로피드백 임상적 이해라는 논문에 써진 일부를 갖다가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글이 제가 많아도 일부러 딱 따다 놓은 게그이 글을 갖다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세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ADHD 아동은 정상인에 비해 뇌파가 느린 경향이 확인되고 세타파는 증가 상태고 베타파는 감소 상태다라는 게 이제 그 밝혀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뉴럴피드백에서. 정상인보다 세타파가 약간 느린파고 베타파가 약간 빠른파예요. 속파예요. 알파파가 정상파라면. 약간 빠른파는 줄어들고 느린파는 늘어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치료를 하게 되면 세타파가 이렇게 감소를 하고 베타파가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정상 뇌파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연구들을 갖다 보니까 세타파하고 베타파의 비율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향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랬냐? 아니다. 이러한 결과는 게벤스베슬레, 이게 발음이 어렵네. 독일 사람인가 봐. 어쨌든 게벤스레번, 독일을 몰라갖고 등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게 그죠? 이게 뇌파의 문제점을 갖다가 분석한 외국인 저널하고도 또 동일한 결과를 갖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로 피드백 훈련을 했지만은 세타파하고 베타파 비율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즉 ADHD의 특징을 규정하는 뇌파에 서파가 많다는 이 특징을 개선시키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죠. 뇌파는 안 변해. 그럼 뇌파는 안 변하는데 왜 ADHD 검사는 좋아질까? 네? 이제 아까 앞에서도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검사법 자체가 ADHD를 호전시켰냐 아니냐는 검사법 자체가 정확한 검사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하고 시간 흐름에 따른 자연 호전을 갖다 주장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뇌파 훈련 자체보다는 뇌파 시행 중에 보상을 위한 자기조절력이 향상이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 했을 때에 그 어떤 반응이 있을 때 되면 자기 성취가 있으니까 집중을 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집중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꼭 뇌파가 아니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 운동을 해서 골을 넣는 훈련을 갖다 하든지 어떤 그 일정한 상황에서 집중해서 그 자기 행동을 했을 때 성과물들을 갖다 주게 하는 그 인지 행동 치료도 사실 이런 방식이거든요. 애가 뭐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주는 거거든. 네? 그러면 자기 조절력이 향상되게 나타나요. 네? 이렇게 훈련 자체보다도 그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상 행위가 자기 조절력을 약간 향상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뇌파 훈련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뇌파는 변하지가 않더라.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뇌파는 변하지가 않고 거기 따라서 이중 면검을 했을 때도 가짜 뇌파 기계를 해도 별 차이가 없어. 그럼 이걸 누가 믿겠냐고. 누가 믿기가 어렵죠. 응? 근데 어쨌든 보세요. 어쨌든 그래도 부분적 효과는 보고하고 있으니까. 자, 뉴로피드백 효과를 갖다 의심받는 이유 세 번째는요. 이 뉴로피드백 이론이 뭐에 기초하고 있냐면 ADHD를 갖다가 뇌파를 통해서 ADHD 진단을 갖다 해낸다는 거예요. 응? ADHD는 정상인보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세타파는 증가되어 있고 베타파는 감소되어 있다. 즉 뇌파가 전체적으로 느려져 있다. 특히나 전두엽 부분 뭐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해서 ADHD의 특이성 있는 뇌파를 주장을 합니다. 응?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ADHD에는 이런 특이성 있는 뇌파가 나오니까 뇌파를 이렇게 정상 뇌파로 바꿔야지 이런 발상이 있거든요. 근데 뇌파가 바뀌지도 않지만 문제는 전제가 됐던 ADHD의 특이성 뇌파가 과연 존재하냐? 뇌파를 통해서 ADHD를 진단할 수 있냐?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건 되게 명확해요. 자,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인에도 나이를 먹으면 세타파하고 감소하고 베타파가 늘어나죠. 감소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타파가 감소하고 베타파가 증가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정상인도 ADHD 진단하는데 비율이 18% 정도 되고 반대로 ADHD 환자를 갖다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비율도 16%. 그러니까 이렇게 뇌파의 비율을 가지고 했을 때에 오류가 한 20% 가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 정도의 오차율을 갖다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ADHD가 있는 사람이 뇌파가 느린 경향이 있는 건 맞는 거예요. 느린 경향이 있는 게 맞는데 문제는 정상인도 나이를 먹어가면 그렇게 느린 경향이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느린 경향이 증가하는 거지. 증가하는 거. 증가? 그죠? 제가 착각했다. 응? 감소니까 그렇죠. 느림파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상이 되니까 느림파가 감소하고 일반 속파가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뇌파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헷갈렸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자, 어쨌든 간에 정상인도 뇌파가 변한다라는 것들 그러면서 그 뇌파가 호전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뇌파를 갖고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뇌파 연구한 사람들에서는 이 조현병에서도 전두엽 활성이 ADHD와 유사한 뇌파를 보인다라는 것도 제가 보고를 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REM 수면 시, 그러니까 숙면 상태에서 REM 수면 시
세타파가 증가가 있어도 ADHD 아동은 집중력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 숙면 상태가 되면은 세타파가 증가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세타파가 증가하게 되면 저런 뇌파 이론에 의하면 집중력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상인들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정상 아동들은 숙면을 하고 세타파가 증가하면 숙면 직후에 집중력을 갖다 평가해 보니까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ADHD 아동들은 숙면 바로 직후에 세타파가 증가를 해도 세타파 증가한 상태에서 집중력을 평가를 해봤자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뇌파가 변한다고 해도 ADHD 성향 집중력 개선이 되지 않는다. 즉 뇌파와 집중력 사이에 큰 직접적인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중론이에요.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뇌파 훈련의 이론적인 대전제가 깨져나가는 거거든요. 대전제가 뇌파의 패턴을 갖다가 비교해서 ADHD를 진단할 수 있고 따른 이 판단 자체가 에러라고 에러예요. 자, 세타파가 증가하는 거는 피질, 즉 뇌가 성숙해가면서 성장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 뇌파 훈련을 한다 이러면 피질의 두께가 개선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ADHD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했는데 ADHD라는 거는 뇌의 피질의 두께가 성장이 지연되는 현상이고 이 두께가 늘어나는 성장 과정을 통해서 세타파 증가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석인 거예요. 피질이 두꺼워져야 세타파가 증가를 만들어지는 게 이게 정석인 거고 뇌파 훈련을 하면 피질 개선을 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뇌파 변화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검사 결과만 변화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뇌는 변하지 않은 채 ADHD 검사 결과만 좋아진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되게 간단한 거예요. 검사 결과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검사만 이렇게 훈련 검사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능이 낮은 애를 데리고 1 더하기 산수만 있잖아요. 1년 내내 구구단만 갖고 1년 내내 시켜봅시다. 초등학교 1학년 내내 데리고, 아,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니야. 뭐, 한 그 5살, 6살 된 애를 데리고 1년 동안 구구단만 시켜봐요. 중학교 3학년 된 애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1년 뒤에 비교해봐요. 구구단만 가지고는 비슷한 결과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능력, 학업 수행 능력은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 그거 자체가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뇌파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뇌의 전체적인 기능 개선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검사, 뇌파의 훈련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즉, 뉴로피드백 훈련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ADHD에 측정되기에 굉장히 좋은 방식의 훈련을 갖다 반복해서 성과를 부분적으로 낼 뿐이라는 거예요. 뇌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학업 능력이 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심지어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선되는 것이니까. 자연 호전도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거죠. 자, 네 번째. 그래서 뉴로피드백 효과가 의심받는 네 번째 이유 뭐냐. 장기간의 횟수를 시행해야 효과가 난다는 주장. 이것도 의문인 거예요. 치료 효과가 정확하게 있어서 뇌 패턴을 바꾼다면 몇 번 실행을 안 한다 해도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메틸페니데이트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복용하고 나서 며칠 내에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 기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한약을 이용해서 하는데 한약을 이용해서 그 효과를 내려도 한 1, 2주 내에 2주 정도의 이내에 아이가 패턴이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건 그렇게 빠르게 속효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장시간 훈련을 갖다 주장하거든요. 40회 정도 해야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해요. 보세요. 50회 유효성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0회를 갖다 기본으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보세요. 40회면 일주일에 두 번 해도 20주예요. 20주면 6개월 부탁 가는 거예요. 6개월이. 예? 그 다음에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다. 1년이 다 가는 거예요. 1년 가까이. 한 번 중간에 빼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러면 ADHD 아동들이 보통 뇌의 피질 성장 속도가 2년 정도 뒤쳐진다고 그러니까 1년이나 시간이 흐르는 것만 가지고도 절반이 따라잡히는 거거든. 절반이.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냅두고 있잖아요. 1년 전에 애 평정척도 검사해보고, 1년 후에 평정척도 검사해보면 애가 나아져 있어요, 이거는. ADHD는. 그러니까 이런 자연호전율을 갖다 능가하는 정도의 치료 효과를 갖다 보이고 있다는 걸 입증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이게. 그게 이제 그 아까 맨 처음에 되겠지만 이중면검에서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호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진짜 뉴로피드백을 한 경우하고 가짜 뉴로피드백, 샴 뉴로피드백 치료를 한 경우 둘다 ADHD 증상이 개선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게 뭐냐고 얘기하고 지금 자연호전 이상이 아닌 거죠. 자,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이 뇌신경학적인 이해를 하면서 이 뉴로피드백 효과를 갖다 검토해 봤을 때 설득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중면검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 응? 뇌파를 통해서 ADHD를 진단한다는 거, 이것도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다고. 근데 거기다가 뇌파 훈련을 했는데, 어머나, 아무런 뇌파에 변화가 없다. 그게 무슨 뇌파 훈련이냐고, 이게. 뇌파가 변하지 않는 뇌파 훈련이라고, 이게. 이세 번, 네 번째로는 장시간 했을 때 자연 치료 속도보다 빠르다라는 것들도 입증하지 못하고. 이런 걸 이유를 종합한다면 부분적으로 효과 있다라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지만 이거를 권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권고할 수는 없다고. 저도 저기 모르고 있을 때는 아, 대단한 성과이래갖고 이렇게 기계를 사갖고 봤지만 실행을 하려고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걸 사용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에서. 자, 이거는 저번에 지난 시간 1편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그 핵심 증세에 뉴로피드백은 절대 효과 없다. 이건 합의된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거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는 뉴로피드백이 ADHD의 효과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저는 의사들이 의학적으로나 신경학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왜 이것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운지 그 논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